짜잔! 오늘은 스모커리예요. 이거는 참피디님이 리뷰 후 지금 주문해도 두 달 이상 걸린다는 스모커리입니다. 네이버 실시간 6위까지 올라갔었고요. 참나무에 8시간 훈연하여 더욱 촉촉한 바베큐예요. 100% 수제로 만든 건강하고 담백한 가정식 스페어 립이라고 해요. 오늘 이거를 언박싱 해볼게요. 이렇게 뜯으면 먹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뭐 함께하면 좋은 음식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. 뜯어볼게요. 이렇게 특제 소스 4개랑 저희는 1kg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2팩이 왔어요. 되게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포장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설명서도 보내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보시면 제 손목까지 이렇게 길고요.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굽는 로우 앤 슬로우 바베큐라고 해요. 스페어립은 이렇게 보시면 저희 베이비 백립 같잖아요. 근데 그 베이비 백립이 아니라 두 배 이상 두껍고 더 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타보여도 이게 이산화탄소 이온과 벤조피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. 여기도 설명을 보시면 겉은 까맣고 속은 빨개요. 이게 장시간 훈연 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. 가장 좋은 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. 이거는 팩제로 전자레인지에 4분간 돌리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. 자, 이제 전자레인지에 고고 먹어볼게요.